올해 2022년 월드 와치 리스트의 북한은 박해 지수 2위 국가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위 하락이 북한의 기독교 박해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의 기독교 박해 강도는 더욱 강화되었고, 이로 인한 성도들의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올해 북한의 박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픈도어 월드 박해 지수를 공개합니다. 오픈도어가 발표하는 국가는 총 76개 국가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노란색으로 표현된 박해 지수가 높은 국가가 19개 국가입니다.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국가가 46개 국가, 박해 지수가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11개 국가는 극심한 박해를 표현하는 국가들입니다. 원래 특이사항은 지난 20년 동안 줄곧 1위를 지켰던 북한이 2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1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국가가 10위권 안으로 극심한 박해 국가로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프레스키트에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에 지난해 발표된 전 세계 박해받는 국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총 수입니다. 3억 5,907만 2,100명. 보통 언론이나 발표는 3억 6천만으로 저희들이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7명 중에 1명이 박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29년 동안 조사한 이래로 올해가 가장 높은 수준의 박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년 만에 큰 변화가 아프가니스탄이 박해 지수 1위에 올라왔던 사실인데요. 논의의 여지는 있겠지만, 원래 발표되는 박해 지수에 따르면 기독교인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2022년 박해 리스트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박해 상황이 호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 극심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폭력이 그만큼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5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220만의 난민이 발생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남성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수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특별히 강간당한 여성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에 넘겨지기도 합니다. 탈레반 정부는 기독교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조사하고, 지금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처를 떠나서 주변국 난민 캠프로 피신하고 있지만, 주변국 역시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 국가들입니다. 올해 발표된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네 가지 큰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탈레반화가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간의 카불의 함락은 이제 전 세계 지하디스트 조직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별히 탈레반의 아프간 정부의 장악은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의 지하디스트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하디스트들은 부패하고 미약한 정부를 대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말리아 정부와 동맹인 아프리카 연합군과 대항하여 싸웠던 알샤바브, 그리고 2002년 발리 폭탄 테러를 일으켰던 인도네시아의 제마 이슬라미아와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은 탈레반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 이미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심한 지하디스트 폭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불안과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보코하람, 플라니, 무장 세력들에 의해서 대학, 학교, 교회, 마을과 공동체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납치, 살인, 상해를 당하고 가족과 생계 수단이 파괴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현상은 난민 교회의 확산입니다.
지하디스트들의 활발한 활동에 기인하여서 난민이 된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8,400만 명의 이재민과 난민이 발생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해외 난민은 2,660만 명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매우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르키나 파소, 말리, 니제르의 수백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만 오픈 더 월드 와치 리스트가 조사되는 기간에 470개의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극단주의 이슬람의 폭력, 강제 징집, 내전, 정부 탄압, 그리고 신앙 등의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피해서 난민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독교 이재민과 난민들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남아의 미얀마 같은 경우는 기독교 지역이 지속적으로 분쟁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군은 교회를 폭격하고 목회자들을 살해하고 억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22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추방되어 난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다양성의 소멸입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하나의 민족, 하나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중앙집권 종교통제식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시민의 복종을 요구하는 중국 정부의 권위적 강제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 그리고 신념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새로운 종교 규정은 조국을 사랑하고 공산당 지도와 사회주의 시스템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민족 단결을 훼손하거나 국가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도어의 인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역시 인도인이 되는 것은 힌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인도 민족주의 이념을 깊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기타 소수 종교를 향한 폭력적 흐름은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과되거나 조장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왜곡된 선전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주요 동향들을 살펴보면 박해가 급속하게 증가된 몇 가지 국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카타르. 카타르는 원래 월드컵이 개최되는 국가로 특히 이슬람에서 계속한 기독교인들이 신체적, 심리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폭력지수는 지난해 1.5에서 올해 7.2로 급상승했습니다. 이는 카타르의 주요 가정교회들을 폐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카타르 기독교인들이 극히 제한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동안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중부지역 기독교인들은 두 차례의 공격을 받았으며 마카사르 성당은 폭탄 테러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폭력지수 5.7에서 5.7이 상승함에 따라 순위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셋째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군대는 기독교 마을과 교회를 공격했으며 20만 명 이상을 이재민 난민 캠프로 내몰았습니다. 박해 주수가 5점 상승한 것은 보고된 폭력 건수의 증가와 관련이 되어 있고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사회적 영역과 교회적 영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탄입니다. 부탄은 기독교 개종자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압력과 폭력을 당하며 여성의 경우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탄에서 폭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며 폭력지수가 3점 증가하여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삶의 영역 가운데 국가적 영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반동 사상 문화 배경 배격법이 제정되면서 그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월드와치리스트에 북한은 박해지수 2위 국가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위 하락이 북한의 기독교 박해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의 기독교 박해 강도는 더욱 강화되었고 이로 인한 성도들의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올해 북한의 박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연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북한 내 박해 사건들에 대한 정보 수집의 어려움, 확인의 어려움 이로 인하여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급격한 정세의 변화로 인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순위 변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오픈도어의 입장은 순위의 변동과 별개로 북한의 철저하고 시스템적인 기독교 박해는 세계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참혹한 수준이며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지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북한의 잔혹한 기독교 박해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박해 중단을 위한 압력 그리고 북한 성도들을 위한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박해를 보고하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전 오픈도어의 수석 전략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해받는 교회는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큰 격려가 되고 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무엇을 배워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도의 설립자 브라드 앤드류는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들여서 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에게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기도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그 어떤 경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장벽도 없습니다. 닫혀진 문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오픈도어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30일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30일 기도 소책자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오픈도어 선교와 함께 한국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3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여서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 우리가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일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